알면 알수록 궁금한 게 더 많아지는 마성의 영화가 바로 옥자잖아요. 옥자에는 숨겨진 비밀이 많으니까요. 아직 영화 개봉하려면 며칠 남았는데 이 궁금증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 그럴 땐 서민이를 불러주세요. 서민이와 함께하는 옥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좋아요. 저 궁금한 거 많았거든요. 마음껏 물어보세요. 제가 다 해결해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질문. 옥자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이건 쉽죠. 옥자는 암컷이고요. 참고로 10살쯤 됐어요. 오, 서민 씨 진짜 다 아는구나. 그럼 두 번째 질문. 옥자 소리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설마 누가 연기한 건 아니죠? 그 설마가 맞습니다. 영화 괴물에서 오달수 씨가 괴물 목소리를 냈던 것처럼 배우 이정희 씨가 옥자의 목소리 연기를 해주셨대요. 여배우가 연기하는 재즈 목소리가 진짜 상상도 못한 감정인데요? 저 또 궁금한 거 있는데 언니, 아쉽게도 서빙이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대신 모두가 궁금해할 옥자 뒷이야기는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여주인공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주인공이 키우는 동물의 이름이었던 옥자. 그 실체 역시 베일에 가려져 있어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외관상 하마, 코끼리, 그 다음에 그 플로리다에 가면은 매너티란 동물이 있어요. 되게 그 억울하게 생긴 동물이 있어요. 순하고 억울하게 생긴 매너티란 동물이 있는데 그런 동물들을 다 믹스해서 보통 유전자들이 뒤섞이고 결합된 형태의 동물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하마를 닮은 듯한 옥자의 실체는 바로 슈퍼돼지였습니다. 슈퍼하마, 슈퍼코끼리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돼지냐 하면 당연히 이제 이게 식품산업이기 때문이죠. 푸드 인더스트리니까 돼지만큼 우리가 보면서 음식을 생각하는 동물이 없잖아요. 식품으로 처리되는 그런 이중적인 슬픈 운명을 보여주기에 돼지만큼 좋은 존재는 없지 않나. 그래서 이제 수표돼지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극중 옥자의 나이는 10살이고요. 암컷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키는 2.4m, 몸무게는 6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옥자의 목소리는 배우 이정은이 맡아 연기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다 뉴질랜드에서 서식하는 특수종 돼지 소리를 믹싱해 옥자의 목소리가 완성됐다는 후문입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소녀 미자와 뛰어놀던 옥자에게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면 더 좋겠죠?